조금 작은 애 평소보다. 약간 좀 노력 좀 했네. 대인국의 불시착. 모험가 타일러가 대인국에 불시착해서 낯선 물체를 마주쳤다. 이 물체는 무엇일까? 응? 대인국에. 네? 대인국. 무슨 말이에요? 아, 거인들이 사는 나라인가 보다. 아, 그냥 그죠? 맞추는 거예요? 밑도끝 없이? 걸리버. 최용만이요.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3D 입체 문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 안경 3D 안경 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3D라고 제작했다고. 아, 제작을 안경 안 끼인다고? 오. 아, 이거가 뭐냐 이거지? 이게 위에서 봤을 때 뭐냐는 건가? 이게 물체라고요? 네. 정답. 네. 정답. 정답. 어? 아니에요? 뭐예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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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꽃이지 않아요? 꽃이라고요? 왜 꽃이에요? 이게 한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한 글씨였어? 꽃이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막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뚫려 있었어요. 가운데가 뚫려 있어. 아니 근데 그게 첫 번째 자음이 상기역이잖아요. 상기역. 상기역이 오랑 겹쳐져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으처럼 보일 텐데. 한 바퀴 어느 부분에서 봤을 때가 제일 이게 돌 때 그러니까 꽃을 기둥으로 꽃을 눕혀놓은 거지. 얘기하는 건? 꽃을 써서 눕혀놨지. 이게 꽃 글자를 입체화 시킨 거잖아. 네. 3차원으로. 저렇게 쓰고 눕혀놓은 거야. 아유. 이쪽에서 봤을 때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치. 와. 아, 옆에서 이걸 보면. 아이고. 그래서 얘가 이게 3차원을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봤을 이게 돌 때 이 틈이 보이는 거예요. 와. 여기 들어가는 틈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유출된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하고 진짜. 저 무슨 스캐너 같아. 네, 거의 그림자가 있죠. 얘가 그 기억이. 파일로도 아는 것도 모르고. 오, 어울려. 무슨 설정이야. 어울려. 갑작스럽게 본방대를 들고. 아, 왜 이래. 진짜 무슨 설정. 뭐야, 밑도끝 없이. 뭣도 하는데, 밑도끝 없이. 뭐야, 그게. 본방대를 왜 그러는 거야. 마음이 착잡해졌다, 이거예요. 정답은? 꽃. 꽃. 와. 어떻게 꽃이라고 한글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 요거랑 요건 모르겠고 뒤 다시 돌리면 요거랑 다르잖아요. 비슷한 듯. 아. 몇 바퀴 돌려주고 안 돼. 소름. TVN 기술국 좋네. 어? 야, 타일러 대단하다. 인정. 야, 한 번에 이거를. 야, 타일러 인정.